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은 버즈 플러스를 가지고 왔어요. 버즈 플러스의 스펙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는 사실 저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듀얼 드라이버가 탑재되는 걸 보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번 버즈 플러스의 포인트는 세 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드라이버가 하나 추가돼서 듀얼 드라이버가 됐다는 점과 마이크가 하나 추가돼서 트리플 마이크가 탑재됐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 늘어나서 전체 재생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이 있죠. 그럼 바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함께 볼게요. 듀얼 드라이버가 탑재돼서 외형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형은 기존 갤럭시 버즈하고 동일해요. 사은품으로 주는 이 카카오 케이스도 원래 갤럭시 버즈의 R170 모델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걸 보면 외형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케이스의 외형에서 바뀐 점을 찾아보자면 이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버즈 플러스에서는 이 인디케이터가 케이스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색으로 깜빡거리죠. 그래서 LED가 변경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ED 홀의 크기도 약간 커졌어요. 그 외에는 원래 갤럭시 버즈는 이렇게 힌지가 힘이 없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이런 힌지였는데 버즈 플러스는 이렇게 힌지가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좀 더 탑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좌우를 표시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버즈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고무 음각으로 바뀌었네요. 그 외 케이스에선 동일하고 이어버드에서의 차이는 이렇게 외부 마이크가 하나 더 생기면서 마이크 홀이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 홀이 갤럭시 버즈에 비해서 좀 작아졌어요. 아마 외부 마이크 개선을 위해서 홀을 좀 작게 바꾼 것으로 보이네요. 구성품은 전작과 동일하게 케이스와 이어버드, 여분의 윙팁과 이어팁, 충전 케이블, 매뉴얼, 간단하죠. 케이블도 블루 색상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 이런 작은 배려가 아쉽네요. 그 밖에 변경된 스펙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있죠. 우선 이어버드의 배터리가 85mAh로 커지고 케이스의 배터리도 270mAh로 약간 커졌어요. 그래서 재생시간은 이어버드 단독으로 6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어났고 케이스 포함 시간도 22시간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두 개를 사용했다는 점과 마이크가 한 개 늘어 트리플 마이크가 되면서 외부 마이크 두 개에 빔포밍 기술이 적용됐다는 거죠. 이렇게 드라이버가 두 개가 되면서 음질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바로 음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버즈에 이어서 이 버즈 플러스에도 히스 노이즈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음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귀에 띄는 건가? 이 드라이버를 나눠서인지 저음과 고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기존의 버즈도 이 해외 음질 평가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데 제가 이 버즈 플러스를 들어봤을 때 저음의 질감이 이렇게 붕괴짐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중고음 역대도 선명함이 상당히 살아있어요. 특히 스네어나 하이햇을 때릴 때의 그런 울림이나 이 기타가 하이플랫으로 올라갈 때 선의 움직임이나 요 떨림 있죠? 그런 것도 표현을 굉장히 잘해주고 그래서인지 여성 보컬의 소리도 많이 선명해진 편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맺혀지는 악기나 보컬의 음성도 막 너무 멀거나 너무 붙어있거나 이러지 않고 적절히 배치가 되는 편이고 음의 분리도나 선명도, 해상도도 버즈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두 개의 드라이버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이 좀 됐겠죠. 이 음질에서 개선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듀얼 드라이버를 쓴다고 해서 제가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 저음과 고음이 해상도도 좋으면서 좀 굉장히 풍성한 그런 느낌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 중고음은 좀 잘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저음의 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절대 저음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 상태에서 저음을 조금만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통화 품질을 알아볼 건데요. 마이크가 3개가 되면서 외부 마이크 2개에 빔포밍 기술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통화 품질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수음 테스트 중입니다.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이런 조용한 길거리에서 수음 테스트 하는 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번엔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차도 별로 없는 조용한 길거리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번엔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로 같은 위치에서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길거리에서 에어팟 프로의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로 차가 많은 길거리에서 수음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로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차가 많은 대로변에서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차가 많은 배너로 인해서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어떠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이번엔 에어팟 프로로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어떠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자, 이렇게 통화 품질을 들어봤고 여러분들이 듣기는 어떤가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에어팟 프로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긴 했어요.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촬영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크기가 작은 버즈 플러스한테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버즈 플러스가 더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무선 이어폰의 통화 품질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통화 품질은 적당히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은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변경된 사항들을 볼 거예요. 우선 이렇게 연결을 하면 표시되는 게 이어폰의 배터리와 케이스 배터리까지 나오죠. 그리고 앱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메뉴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우선 주변 소리 듣기가 이렇게 단계별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여기 실험실에서 주변 소리 더 크게 듣기 요걸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네 가지 크기로 나오게 되고, 이 주변 음 듣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여기 두 개의 마이크 중에 아래 마이크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버즈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이 단계별로 들어봐도 사실 주변 음 듣기는 크게 개선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휘하는 바람 소리는 많이 들리고 이질감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음 듣기는 에어팟 프로하고는 아직까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변경된 건 가장자리를 두번 터치해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어버드 가장자리 두번 두드리기 요 메뉴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터치패드 설정에서 길게 누르기에 주변 소리 듣기를 해놔도 볼륨 조절을 같이 할수 있죠. 원래는 볼륨 조절을 길게 누르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변 소리 듣기와 음량 조절을 같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두번 두드려서 음량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길게 누르기와 음량 조절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변경됐죠.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보면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이 생겼죠. 이거는 커널형의 특성상 통화 중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 중에도 주변 소리 듣기를 사용한다는 메뉴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실에 가보면 게임 모드가 생겨서 요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레이턴시를 더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약 80ms로 동작을 한다는데, 그건 게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잘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편집 영상을 보시면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총알 버튼을 누르고 나서 바로 다음 프레임에 총소리가 터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한 프레임만에 총소리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죠. 이걸 일반 모드에서 똑같이 해보면 버튼이 눌리고 나서 약 12프레임 후에 총소리가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이걸 또 게임 모드에서 해보면 총알 버튼이 눌리고 나서 약 8프레임 후에 총소리가 들어오죠. 이게 녹화본이라서 이어폰 자체의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 모드와 게임 모드 사이에 약 4프레임 차이가 나는 걸알수 있죠. 이 영상이 30프레임짜리 영상이니까 일반 모드와 게임 모드가 4프레임 차이가 난다면 시간으로는 약 130ms 차이가 나는 걸알수 있죠. 간단히 말하면 게이밍 모드가 일반 모드보다 약 130ms 정도 빠르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버즈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그분들 중에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어폰이라는 게 소리를 듣는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 통화 품질도 주변 환경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많이 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버즈랑 에어팟 프로 둘다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버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버즈 플러스에 대한 결론은 확실히 버즈 2는 아니고 플러스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버즈에 비해서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아니다. 이 정도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즈에서 버즈 플러스로 갈아탈 가치가 있냐고 물으시면, 글쎄요, 그건 시장이 평가해 주겠죠. 여기까지 해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